요즘 매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지 오늘 이지가 접종을 맞는 날입니다. 5차까지 접종을 맞았는데 오늘 3차째예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30g 정도. 사료 이외에 따로 주시는 거 여기서 산 그 간식이 있어요.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Amazing.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시계를 예전에 협찬을 받았었죠. 근데 이게 지금 시계줄이 안 잠겨. 그래서 지금 시계줄 고치러 갑니다. 한번 또 점검 받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예, 겸사겸사 명동에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에비뉴엘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롯데백화점이 이게 옛날 건물이라 진짜 복잡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에비뉴엘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좌측으로. 여긴가 보다. 까르띠에 있는 거 보니까. 막 전화 드렸었는데 해냈어요. 여기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 정말요? 그래도 뭐 지난번에 오셔봐 보셨잖아요. 길치라서. 3억이야 3억 2천. 이 줄이 좋은데. 이 줄 저 매니저님 줄 이왕 가는 김에 이 줄로 갈아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건 아마 그 추에 뭐. 제가 추가 비용 있으면 지급하겠습니다. 정장을 잘 안 입어가지고 제 가죽줄보다는 그죠? 이게 낫죠? 따로 구매를 하신다. 제가 예 비용 되면은 지급을 하겠습니다. 예. 네 얼마예요, 근데? 이게 18만 원 정도 되고요. 18만 원이요? 버클이 11만 8천 원. 아 18만 원에 버클이 11만 8천 원이군요. 그러면은 한 30만 원 하네. 좀 그 비슷하게 되죠. 저거 12월 달까지 아니에요? 네. 두 달을 위해서 내가 30만 원 써야 되나? 혹시 한 내년 3월까지 필요하실까요? 내년 3월까지? 네. 그러면 가겠습니다. 아 정말요? 좀 늘려주시면. 아니 12월까지 하는데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저거 해도 좋고 저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괜찮아요. 전화 통화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이건 완전 비싸겠네요? 170만원이요? 170만원이구나. 이게 왔어 저희가 연장해드릴 수는 있는데 저 쇼핑했으니까 주스 하나 먹겠습니다. 아 예 제 커피도 있고 다른 음료도 있는데 그럼 제가 진상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괜찮지? 천이 더 낫죠? 그 다음에 선물로 초콜릿입니다.
나 이거 잘한 거 같아? 어쨌든 예, 항상 갈 때마다 우리 IWC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또 연말에 식사하자고 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시간이 되는 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6만원이야. 괜찮은데? 오. 오. 완전 괜찮은데? 이러고 다니다가 실내 들어오면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의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한성개체. 감사드립니다. 안경을 3개나 보내주셨습니다. 껴보니까 되게 편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며 건승한 씨를 빌겠습니다. 좋은 안경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어울리나요? 반려견 전용체, 강아지 사료, 개 똥봉투, 연어 송어맛 글루텐 케밥, 계량컵 저울, 인터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지한테 되게 이거 이지야 얘야 나중에 줄게. 이거 해야 돼. 아니, 알겠는데요. 진정 좀 하시고요. 냄새가 나네, 조금. GPD. 뭐야? 비옷인가? 완전 멋있는데? 다잉 브리드 여러분, 모자 되게 예쁩니다. 잘 쓸 것 같아요. 비 올 때 정도는 입을 수 있겠는데, 솔직히 이걸 입고 밖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거의 그 하나의 어쌔신 크리드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패션의 85, 그게 뭐냐면, 예전에 패션 컨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션의 100을 하고 다닐 수는 없다. 즉 여기서 패션력 100이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셔니스타들, 류승범이라든지 남자 패셔니스타 또 누구죠? 모델들이 입고 다니는 막 이상한 건 아닌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패션의 100을 하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패션의 50도 좀 힘들어요. 50은 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옷에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아재들. 패션이라는 게 이렇게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아이템들을 통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경도 마찬가지고. 물론 표현하지 않는 것도 패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알고 내가 일부러 표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랑 그냥 모르는 거랑은 되게 천지 차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패션 컨텐츠를 할 때마다 주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패션에 85를 맞춰야 된다.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는 딱 그 적절한 수치, 85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후드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후드티의 로고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다 85입니다. 로마자로 85예요. 그래서 이게 런업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굿즈. 첫 번째 굿즈의 로고입니다. 근데 지금 이 중에서 고르고 있는데, 얘는 좀 너무 재미없고, 얘는 좀 너무 트렌디하고 애들 같고, 재미없고 더하고, 얘. 이 중에서 지금 할까 생각 중이에요. 괜찮지 않아? LVXXXV. 일단 사람들이 읽을 줄 몰라. 많이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죠. 아는 사람만 안다는 소리죠. 게다가 X가 3개나 들어가. X 3개 들어가면 다 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LV. 뭔가 저 폰트랑 저 로고 디자인으로 뭔가 응용할 수 있는, 예, 디자인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되게 저 우리 85 여러 가지 일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저거 이거도 내가 우리 스타크보드 대표님이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85 버전으로 저 로고 딱 찍혀가지고 85 버전으로 제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준비해볼까 해요. 나 너무 마음에 들고, 솔직히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되게 신경 안 쓴 듯 신경 쓴, 애쓰지 않은 그런 느낌. 아무튼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후드티는 디자인 이런 것보다 원단과 핏 중심의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어? 비 오네? 어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옷 입은 게 비 오시기 때문에 어 근데 너무 미끄럽다. 이거 막 페인트 칠해진 데로 가면 완전 미끄러지네. 오! 비 오는 날 타면 안 돼. 비 오는 날은 보드를 타지 맙시다. 지금 보이드 H로 온 이유는 아까 그 안경 영원이를 하나 주려고 합니다. 시청자분이 편지를 썼는데 영원이를 하나 주라고 하더라고요. 뭐야? 화생방 울려나? 박진영 아니야 이거? 아니 비춰 또 이게 좀 약간 살짝 비치는 게 좀 형 박진영이야 박진영 안경? 누가? 좋아하는 거 예쁘네 땡큐 감사합니다. 오. 아, 저는 전달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예. 나 로고 만들었어요. 그 옷? 어. 그러니까 런업으로 하긴 좀 약간 살짝 그쪽이랑 같이 아니 패션 느낌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85. 85? 오늘 10월 마지막 주 금토. 아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이 할로윈이군요. 저는 내가 할로윈 곱창이야. 이거 봐도 될 것 같아. 아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형 그냥 할로윈이야. 여기가? 어 근데 야 근데 비와 어 잘 보이죠. 근데 비 와서 지금 개 망이지. 준비 다 했는데. 아 왜 이렇게 고소하지?